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허경영 0.83, 강용석 0.95, 두 후보 낙선의 공통점은, 허경영 전 후보와 강용석 전 후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전에 허경영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에서 왜 빼냐? 네, 허경영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빼니까 선관위로 차 돌진한 40대가 징역 1년을 받았죠. 그래서 이 강용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에서 제외됐다 해가지고 뭐, 왜 나를 여론조사에 이제 기타, 음악, 악기, 기타로 넣냐, 뭐 이런 식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막 하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강용석 5.6% 지지율에 국힘 골머리, 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또 여기도 보면은 허경영 5.6, 심상정 3.1 해가지고 허 후보도 TV 토론 가나, 굉장히 유사하죠. 그쵸? 네. 그 다음에, 강용석을, TV 토론에서 제외하니까, 강용석이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리고, 허경영 전 후보도 마찬가지로,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허경영 전 후보는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법원이. 기각을 시키는데, 여기 다른 점이에요. 네, 강용석은 인용을 하죠. 그래서 TV 토론에 강용석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했고 또 5.6%까지 이렇게 나왔던 자들이 이러한 후보들이 0.83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지율이 0.95로 끝나게 되죠. 0.95. 네, 그래서 강용석 네, 0.95. 네, 0.95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0점대로 떨어진단 말이죠. 네, 이게 참 신기하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가 저는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정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판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는 뭐 진짜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뭐 후보들이 삭발을 하고 난리를 쳐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보조금 500억, 선거 보조금 1500억, 그리고 선거 보전금, 네, 대통령 국회의원 1200억, 1200억, 2400억에다가 그리고 이제 3200억 지방선거. 돈이 이렇게 막 수백억, 수천억이 걸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절대로 이거는 공정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불공정, 그 여론조사가 이제 방송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보도는 당연히 불공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송 보도도 불공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TV 토론도 막아버리는 거죠. 가처분 신청을 해야 돼. 아우 힘들어. 그쵸? 이게 아주 뭐 계속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하면서 힘들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방송 토론도 불공정, 또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의혹이 굉장히 많죠. 부정투표, 부정선거,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스위스처럼 18개월 동안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으면은, 그리고 부정선거 특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는 선거 정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